조선 제21대 왕 영조는 천민 출신의 첫 왕이자 왕실 최초이자 유일하게 왕세제로서 왕위에 오르며 83세로 최장수하고 52년간 최장제위 기간을 가진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는 무술이 출신입니다. 영조는 서출이자 방계로 왕위에 올랐지만 정통성의 약점을 극복하며 신하들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궁궐 밖에서 백성들과 어울려 자란 영조는 왕위에 오른 후에도 검소한 생활을 하며 민생을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펼치며 조선을 중흥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복형 경종의 독살설로 인해 영조 치세 내내 그를 괴롭히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습니다.